그 1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제가 토지는 이제 그 세 가지로 구분된다 했죠?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 종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종합. 이게 이제 고율이 있고 저율이 있는데요. 고율과 저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얘가 세율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세율을. 그래서 이제 고율이 4%고요. 저율은 두 개가 있어요. 0.07%가 있고 0.2%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고율은 이제 사치성 재산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 취득세 사치성 재산을 할 때 다섯 개 있었죠. 뭐요? 별골 우선주,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중에 얘는 공급주택이죠. 그죠? 얘는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주택이잖아요, 주택. 이건 지금 토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상관이 없죠. 그게 빠지고. 선박 빠지고. 얘는요? 별장은? 얘도 빠져야죠. 왜?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별장과 주택은 토지금을 따로 과세가 안 되니까 토지와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빠지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다섯 개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고급 오락장,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두 개입니다. 그래서 고율 분리과세 되는 건 토지분은 고급 오락장과 뭐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만 뭐다? 여기에 들어간다. 4% 고율 분리과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닭 중에, 치킨 중에 검정닭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검정닭? 오글게 일반 닭보다 비싸싸? 비싸요. 왜 비싼지 모르게 검정색이라 비싼 거 염색비가 들어간다. 그죠? 오글게는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율 분리과세요. 그래서 두 개가 4%입니다. 오글게. 그죠? 제가 오글게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 장인어른이 한번 뭐 이렇게 해주셔서 먹었는데, 아우, 못 먹게 돼. 비주얼이. 별로 이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비주얼이 땡기지는 않아요. 뭐 몸에 좋고 이걸 떠나서 딱 봤는데 의욕이 안 생겨. 의욕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없더라고. 그죠? 안 먹어요. 비싼 게 되게 비싸더라고. 말이 얼마? 일반 닭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여튼.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오글게 두 개만 이렇게 고율 분리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율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대표적인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장 용지. 그리고 임야가 있습니다. 그 여기 0.2%짜리 이제 공장 용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택, 산업, 공급 용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저율 분리가선 아까 제가 목적이 생산성 있는 토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산성 그러면 대표적인 게 농작물 경작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저율 분리가세로 갑니다. 최저고요. 그리고 공장용지도 공장용지라는 게 그게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공산품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생산성 있긴 하지만 이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같은 저율인데 얘는 0.07이고 얘는 0.2%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떤 농지가 저율 분리과세가 되느냐,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농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농지는요, 자, 개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법인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도 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사는 개인과 법인 중에 이제 개인이 많이 싫죠. 자, 그럼 여러분, 개인이 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일단은 기본은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 그죠? 왜? 경작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문제 질문에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그럼 뭐겠어요? 분리가서 아니죠? 그럼 걔는 어디로 간다 했어? 종합으로 가는 거, 자동으로. 그러니까 별력이 없으면 경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조건이 맞으려면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위치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것만 맞으면 무조건 경작하면 분리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농사는 일반적으로 시골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다? 도시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시골. 그러니까 그럼 시골 그러면 행정구역 특광 시군 중에서 보통 어디를 시골이라고 해요? 군 지역이죠, 군 지역. 군 지역. 그러니까 군 읍면 지역에서는 무조건 분리가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농사를 도시적 밖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 안에서 짓는 게 일반적. 밖에서 짓죠, 밖에서.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군 지역과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무조건 뭐요? 얘는 분리가세. 뭐만 하면? 경작만 하면 무조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 지역 안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도시 지역이란 용도 지역 자체가 공법에서 얘가 뭘, 이게 지금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입니까?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입니까? 도시 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개발하겠다는 거.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지정할 때 이 안에 농지가 토지가 뭐 나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개가 있죠. 임야도 있고 뭐 농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 중에 이만큼의 농지가 있다 이거 농지가. 그러면 이게 원래 경작하는 용도로서는 분리과세잖아요. 근데 얘가요. 도시 지역이 지정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공법의 관리 처분 계획 그 인가 그 절차 보면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게 농지는 누구 관할이야? 농림부 관할이에요. 국토부 장관 관할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가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도시 지역을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협의를 하라는 얘기는 이 관할 장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협의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협의했는데 뭐라 그래? 농림부 장관, 야, 우린 죽어도 안 돼, 얘는. 얘는 개발 못 해. 해버리면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 지역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야? 개발을 하겠다는 거지. 왜? 도시 지역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 농지도 뭘 하겠다는 거야?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경작 용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 안의 농지는 전부 다 뭐야? 분리과세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 종합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 지역을 지정할 때 지역할 때 그 전체를 다 개발하진 않습니다. 왜? 전체를 다 개발하면 상막하죠. 그러니까 뭐요? 일정 공간은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지. 그럼 어디야, 거기가? 도시야. 주, 상, 공, 녹. 녹지 지역이죠. 녹지 지역은 무슨 뜻이야? 녹지 공간을 보존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안에 농지는 뭐 하겠다는 거야? 개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보존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걔는 무슨 농지가 되는 거야? 개발 목적이 아닌 생산성 있는 농지가 되는 거죠. 그럼 걔는 뭐래죠? 분리과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종합인데 어디 있을 때? 녹지 지역 안에 있으면 분리과세 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죠. 뭐 아시겠지만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뭐 지정되면 이거는요. 지정되면 언제 풀릴지는 며느리는 관두고 본인도 몰라. 본인도. 풀려야 푸는 거죠. 이게 지정이 1970년 초반에 됐는데 군시설 보호하려고 사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지정도 아직도 안 풀린 게 전국에 수두합니다. 그죠? 몇십 년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언제 풀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뭐예요? 주장창에서 뭐만 돼? 농사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요 녹지와 개발 제한구역 여기 있으면 뭐 해준다? 분리 과세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동으로 녹지가 아닌 어디 있으면 주상공해. 그죠?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게 농지가 있다. 그럼 뭘로 가? 얘는 종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가시면 돼요. 위치가 맞으면 된다.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 시골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고 밖에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 분리과세. 안에서는 어디? 원칙은 종합인데 여기는 개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단체는 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농사를 질 때 개인이 농사를 짓습니까? 법인이 좋습니까? 개인이 졌죠.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얘는 농사 짓겠다는 의도보다는 다른 의도, 즉 말하면 뭐 투기 목적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원칙적으로 뭐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전부 다 종합합산입니다. 종합합산.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농어총공사, 그죠? 네, 한국 농업법, 농업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소유하는 농업 법인이 소유하는 거죠.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이 소유하는 거죠. 자, 옛날에는 개인이 농사를 졌는데 요새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휴경지가 많아집니다. 휴경지가 그죠. 그러니까 노는 농지가 많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법인이건 개인이건 뭐만 하면 농사만 지면 무조건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그 시골 가면 저희도 보면 이제 뭐 시골에 이제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영농조합 법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휴양지 다 임대해가지고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농업 법인 등이 소유해서 뭐만 하면 경작만 하면 무조건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얘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얘들 하는 일이 뭐예요? 얘들 하는 일이. 그 농가, 농지, 농사 가지고 그 해가지고 기반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사 취지 목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농지도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복지시설. 예를 들면 뭐,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지시설 어디가 있습니까? 뭐 경기도 가평에 뭐 있어요? 꽃동네 있죠, 꽃동네. 그죠? 음성에도 있고 두 개 있죠. 그 꽃동네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복지시설이잖아요. 그죠? 그 오웅진 신부님이 뭐 이렇게 행렬병자 모아가지고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가평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사 지어서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이 먹고 사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분리가 세 중에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분리가 아니에요. 그런 데 있는 건 비가 세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면 안 되죠. 그 혹시 안 가보셨죠? 음성 꽃동네.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 이렇게 사서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마지막 하기 전에, 인생 하직하기 전에, 마지막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 꽃동네 가셔가지고, 일주일만 봉사하시다 가세요. 혹시 그런 마음 들면, 그러면 그 마음이 싹 가셔. 거기에 일주일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 깨닫지 못해요. 우리 사람이 그런 거야. 근데 거기 갔다 오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딱 한 번 갔는데, 뭐 갈라간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견학을 갔어요. 비영리 회계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뭐 비영리 단체니까, 해가지고 우리 학년 까만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두 대를 갔어. 음성 꽃동네로 왔었어요. 처음 와봤어요. 근데,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가보면. 밥을 먹는데, 나는 그렇게 화려한 도시락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기 간다고 학교에서 도서관 도시락을 짜준 거 우리를 하나씩 다. 근데 막 도시락이 기가 막혀요. 막 너무 맛있게 생겨. 근데 하필이면 밥을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공간 이쪽에다가 밥을 먹고, 이쪽에 밥을 푸는데, 밥이 새까만해요. 흑미 나뇨. 흑미가 아니라, 밥이 오래 묵으면요, 새까만해져요, 밥이. 굉장히 오래 묵으면. 그죠? 전분이 묵은 거 있잖아. 그걸 밥을 했는데 밥이 새까만다. 이거를 배식을 해요. 왜? 그 많은 사람이 다 공짜로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죠? 지원을 받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막 하얀 쌀밥에, 막 무슨 막, 처음 먹으면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이거 먹고 이거 쳐다보니까 안 넘어가요. 미안해서 우리만 이거 먹으려니까 애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왜? 아니 하필 여기다 이렇게 앉혀놔가지고 아 먹다 이거 자꾸 쳐다보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숙제를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 대단합니다 하면 막 애들 버리고 간 애들 막 그 엄마들이 거기다 버리고 가고 아버지 엄마 나이 들어도 행렬 저기 치매 걸리면 그 입구에 놓고 간다는 거야. 꼬맹이도 있어요. 어린애 꼬맹이들 다 놓고 그냥 입구에 놓고 가는 거야. 그럼 그걸 다 이제 봐가지고 입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못합니다. 애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다 못 걷고 막 그래요. 겨단이 그러는데 전부 다 그림 엄마 그림이에요. 그렇게 팍 붙여놨어. 근데 그 더 웃긴 건 걔네들이 그냥 안 있고요.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몇십 명 들어가니까 그 다리 이제 못 쓰는데 손은 쓰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입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들어가니까 신발을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 정리해놨어. 우리 나올 때도 보니까 쫙 이렇게 반드시 줄 맞춰놨어. 왜? 자기가 할 일이 자기는 손이 멀쩡하니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걔네들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 지들이 손이 멀쩡한 애들은 누워있는 애 있잖아요. 걔들은 걔를 밥 먹여줘. 뭐 그걸 해, 그렇게 한다니까? 할머니도 막 치매 걸려가지고 막, 그죠? 치매 걸려가지고 하죠. 근데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이렇게 나가는데, 친구랑 나가는데, 얼른 할머니가 나는 진주강씨, 옆에 돼 있는가 하면 진주강씨,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진주강씨인가, 할머니가. 근데 치매 걸리셨는데, 그게 있나 봐, 진주강씨. 근데 내 후배, 나보 2년 후배인데, 걔 같이 갔는데, 걔가 진주강씨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얼떨결에 가다가 할머니, 우리 모르고, 얘가 진주강씨에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할머니 개소리를 탁 잡더니, 막 반가워가지고, 우리 뼈다 있는 가문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붙잡혔는데 할머니가 붙잡고 얘 우는 거예요. 얘를 붙잡고, 진주강씨라고. 아, 나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둘이 서가지고 같이 잡혔는데 막, 할머니 우니까 또 이제 눈물 나잖아요. 막 셋이 붙잡고 울었네?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손을 안 놓아. 나가야 되는데 붙잡고 계속 우니까. 한 20분 있었나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왔다니까? 내가 여기 가니까, 야 얼마나 행복한지. 그 입구에 뭐라고 써요? 돌판에? 크, 들어간 입구에? 그니까, 이런 뜻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런 말이야. 네 손으로, 그니까, 네 손으로 숟가락 들을 힘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라. 그런 뜻이야. 내 힘으로 숟가락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라. 그 입구에 딱 써 있어. 들어가면, 그 말이 느껴져. 봐봐.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거야? 나는 내 손으로 밥 먹지. 그죠? 여기 나와서 여기 앉아있지. 공부도 하지. 얼마나 행복해. 그걸 모른다니까? 그니까 뭔가 인생이 좀, 저기 하다 그러면 한 번씩 갔다 와.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다 뭐 있죠. 여기 들어간 데 있죠. 가다가 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 가서 봉사하고 주말에 애들 꿀통 말아 듣거나 거기 들어가서 한 이틀 있으라고 그래. 봉사 좀 하고 그 마음이 싹 바뀐다니까. 그죠? 후원 좀 하고 후원. 옛날 유명한 데 있잖아. 그 노태부인인가 누가 거기 뭐 후원했는데 그 후원금이 천 원이거든 최소 금액이. 근데 후원금 했는데 뭐 천 원 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욕 겁나. 그죠? 근데 그거 받아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한번 가봤네. 그죠? 근데 그들은 가본 적은 없어요. 왜? 난 인생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이 매립관 측에서, 법인이 매립관 측에 직접 농지 만들어서 지네가 경작을 한다.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종중이 소유하는, 종중 소유하는. 이게 분리가세입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만 분리가세고, 법인단체는 원칙은 뭐다? 다 종합으로 간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요거보다는 뭐 이게 근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부러 안 외워지면 살 거 없고, 요거는 근데 볼 수 있죠.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시골에 있어야 되고, 도시적 밖에서 인지는 게 일반적인데, 안에서는 어디? 보존 지역인 녹지와 그린벨트 안에 있을 때만 분리가세다. 그죠? 요게 이제 농지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 목장용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 목장용지가 뭡니까? 목장용지가? 달면서 얘기 안 하죠? 축사. 그죠? 이걸 얼른 얘기하면 자기가 시골 출신인 거 알까봐 얘기를 안 하나. 저 위에 가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안 해요. 왜? 이 목장용지 그럼 바로 축사가 나와야 되는데, 축사가 만약에 대답을 얼른 하면 마치 본인이 축사 이거 한 것처럼 저기 티날까봐 그런 거야. 얘기를 안 해요. 목장용지, 그죠? 자, 축사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축사 중에 냄새 많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돼지? 돼지는 아니에요. 닭. 닭장이 장난 아닙니다. 막 주변에 막 닭 몇백 마리 키우는데 갔다는 손도 오십니다, 손도. 돼지는 깔끔한 거예요. 돼지는 깔끔한 거예요, 돼지는. 옛날에 왜 그 있었잖아요, 농민 있었잖아요, 돼지. 그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셋이 누가 제일 오래 버티나 돼지 우리 들어가서. 그거 아시죠? 들어가 딱 보냈는데, 한국 사람이 딱, 일본 사람이 딱 들어가서 뭐 3일 있다 나왔어. 한국 사람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 나왔어. 그죠? 중국 사람 들어갔어. 열흘 있다가 돼지가 나왔어. 옛날 유머죠. 이게 이제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럼 이 냄새라는 애가 시골에 있어야 도시에 있어야 되겠어. 시골에 있어. 냄새 다. 그러니까 시골로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발이 덜 됐으니까 사람들이 밀집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냄새나고 그런 것들은 좀 개발 덜 된 지역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도시 지역은 밖에 있어야 됐고 안에서는 어디? 개발 덜 된 지역인 녹지와 개발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도시 같은 데 보면 축사 같은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뭔데 외곽지역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린벨트 진행될 때 그린벨트가 보통 외곽, 도시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왜? 이거를 싹 개발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놔두고 그 다음 지역 개발할 때 또 여기도 외곽을 남겨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 경계 지역에 보면 전부 다 양쪽 다 몰려돼 있어. 그건 그린벨트입니다. 녹지지역. 왜? 안에는 다 개발했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여기를 막 이만큼 도시인데 막 안에다가 이만큼 막 녹지공간 만들어 놓으면 보긴 좋지만 이 비싼 땅을 개발을 놀리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외곽이죠. 외곽에.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요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개발 덜 된 지역으로. 그죠?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목장용지인데 이 사람 꿈이 뭐냐면 나중에 자기도 하림과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 그죠? 닭 가공 공장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을 크게 가지려고 돈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여기다 닭을 많이 키우려면 땅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땅을 이만큼 산 거예요. 있는 돈 털어가지고. 아, 근데 결정적으로 땅 사고 나니까 뭐가 없어? 닭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닭 살 돈이. 땅을 많이 사, 욕심으로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털어가지고, 빚은 안 질라고, 닭장을 쳤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돈 마지막 돈 털어서, 병아리 한 마리를 산 거죠. 그죠? 이 꿈 뭐예요? 이 병아리를 잘 키워서, 얘가 알을 낳으면, 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할인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는 거죠. 저 그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닭장이잖아요, 닭장. 그죠? 사람 집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목장용지죠? 그럼 얘는 뭘 받아? 분리과세지.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진짜 이 땅을 다 전부 다 세금을 낮은 세율로 적용하겠죠.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뭐가 있어? 면적 제한이 있어요. 계정. 이런 뭐가 있다?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면적 이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요? 축산법에 보면 아예 정해져 법으로 한우, 젖소, 염소, 돼지, 마리당, 한 마리당 면적 얼마에, 소를 키우려면 초지가 있어야 초지 면적 얼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10마리 키운다? 그럼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해서 나온 면적까지만 뭐래죠? 분리가 되죠. 그럼 얘도 이렇게 정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더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죠?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작든 크든 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기준면, 여기 있으면서 뭐가 돼야 돼? 얘는 기준면적 이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럼 시험에 뭐라고 하면 면적 뭐가 되면 초과되는 면적은 뭐겠어요? 얘가 초과됩니다. 얘는 뭘로 가? 종합.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들었는데 나는 벌써부터 얘는 틀렸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한다. 그럼 뭘 기억해? 초과는 종합이다. 그냥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초과라고 나왔어. 그럼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면적을 초과한대. 그럼 종합. 이거 하나라도 외우시라는 거지. 왜? 그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데 이거 하나 외웠는데 뭐라고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초과 그랬는데 분리, 별도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외운다. 그럼 뭐라고요? 면적 초과는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용지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만 뭐가 된다? 아, 분리 과세가 됩니다. 이면은 외울 거 없습니다. 이면은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뭐가 지정이 된 거예요. 뭐가 지정됐어. 근데 지정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머리가 띵 하면 분리가 돼요. 자, 여러분이 개똥 타가지고 이면 하나 샀어요. 탄을. 근데 아, 원주시에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이면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띵 하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문화재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죠? 왜? 내 걸 사자마자 뭘 보호를 해주고 그래.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뭐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수원 보호하고 그린벨트 보호하고 문화재 보호를 해서 네 거는 보호를 못 해주니까 즉 뭐요? 개발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였죠? 분리가세. 전혀 유류가 안 되죠. 이거 외울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를. 166페이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나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그죠? 자, 거기서 보시면 1번 농지 그랬잖아요. 해서 거기 박스 펴 있죠? 박스 밑에. 166페이지 밑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농지가 어디 있으면 돼? 군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시 지역, 그 도시 지역은 어디다?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도시 지역 안에서는 어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주상공은 당연히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죠. 오른쪽 2번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거 나오죠? 원칙은 종합합산인데 예외적으로 다섯 개 나와있죠. 농업법인 소유 농지, 그 다음에 농국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세부기사업자, 그리고 법인 메리칸처가 농지, 그리고 종중 소유 농지, 이런 것들이 되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하나 이제 기억할 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같은 건 분리가 돼줍니다. 종중. 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뭐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168페이지 목장용지 나와있죠. 자, 개도 박스. 똑같죠? 군 지역, 도시 지역 밖은 다 보고, 분리과세고, 안에 있을 때는 개발과 녹지가 분리고, 주상공은 종합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과세상에,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과세인데, 면적 초과는 뭐다? 종합이다. 그죠? 그러니까 면적 초과라고 하면 무조건 종합이다. 그 하나만 기억하시라. 자, 보시면 되고. 오른쪽 3번, 특정 임야, 저일 분리과세 돼 있죠? 그쪽 돼 있죠. 뭐, 산림경 실행 임야 있고, 뭐, 밑에 뭐,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자연 환경지구, 종중수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뭐,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접도구역, 철도, 이렇게 있죠. 읽지 마세요, 그냥. 누가 봐도 머리 띵 하면 분리과세다, 이렇게 봅니다. 설마, 막, 그런 사람 없겠지. 나 그린, 내가 꿈에 그리던 그린벨트가 지정됐다는 거, 이런 건 뭐, 그냥 하는 거고. 그거는 큰일인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0페이지, 공장 논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장 용지가 저일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자, 이 공장 용지는 이제 분리가 되려면, 제가요. 여러분, 공장도 냄새 많이 나는 거 많습니다. 그죠? 왜? 중화학공업 같은 건 냄새 많이 나죠? 그 얘도 시골에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냄새 나는 애들. 시골 가야지, 시골 가야지. 어디? 예, 네, 군지. 그죠? 자, 근데 시 지역 이상. 그러니까 군을 제외한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냐면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있을 때. 그죠?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여기 있을 때만 분리과세 줘요. 자, 근데 얘도 냄새 무진하죠? 이 냄새라는 애들 뭐가 있다? 면적 제한이 있어. 아까 목장용지도 냄새 난다 했죠? 면적 제한. 얘도 뭐야? 면적 제한이 있어. 이게 뭐야? 기준 면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얘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면적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집이 이제 있는데 그 주변에 축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집 짓고 사면 죽는 거죠. 전원주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지우리에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원주택 할 때 주변 환경만 보면 안 돼. 꼭 주변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 축사 있는지 꼭 봐야 됩니다. 반경 한 5km 안에 있는 거. 냄새 멀리도 갑니다, 멀리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문제가 충남 도청이 그 홍성 쪽 예산 쪽 옮겼거든요, 도청이.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를 졌는데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반경 2km, 3km 안에 축사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습니다. 그 원래 홍성이 그 우사인 그 저기 있는 거거든요.
원래 거기 홍성이 그 저기 있단 말이죠. 소 그 저기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쪽에 다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옮기진 않고 저버린 거예요. 아파트를 못 열어. 문을 못 열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심각합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그 살 집이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로 줬나 몰라. 그 계획이 없어. 애들이 그냥 무대뿌로 진 거죠. 그래서 처음 싸우는 거 서로. 도청에서는 네가 해결해라. 그죠? 홍성군에 내가 돈이 어디 네가 해결해라. 막 서로 싸워요 맨날. 그 둘이 싸우면 뭐해. 그 싸움만 하고 있는데 죽는 건 누구야. 거기 들어간 사람도 죽는 거죠. 그 희한하게 해놨어요. 그죠? 난 도청도 왜 옮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변두리를 쓰고 옮겨가지고 막 덩그러니 막 겁내 크게 져놨어요. 도청은 덩그러니 있어. 거기 주변에 뭣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뭐 먹고 할 데가 없다니까 별로. 그 하나만 덜렁 있다니까.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있고 냄새 나가서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데다 저놓고 이해가 안 간다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주변 보고 안 돼. 꼭 축사 같은 거 꼭 봐야 된다. 냄새 엄청 난다. 그럼 얘는 지금 보세요. 공업 지역이 있거나 산업단지 있으면 뭐죠? 분리다세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 있으면 여기 아니 어디 주거 지역 등에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얘는 별도 하잖아요. 얘만. 이런 걸 나중에 잘 조심해야죠. 얘는 뭘로 간다? 별도 합산. 그럼 여러분 별도로 간다는 얘기는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뜻이죠. 왜? 종합보단 얘가 세율이 낮다 했잖아.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거지역에 공장 있죠? 근데 주거지역 공장에 굴뚝연기라는 공장 보셨어요? 없어요. 자, 생계형 공장이죠. 봉제공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봉제공장. 곰 인형 만들고 와이셔츠 만들고 곰 눈 붙이고 장갑 공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생계형 공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런 한 이만한 공간에 막 미싱 막 몇십 대 팍팍팍 쳐놓고는 막 거기서 막 그 만드는 거, 이 와이셔츠 하나를 만드는 거죠. 이 와이셔츠 하나마다 얼마나 힘든데 이게 막 수십 개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 이게. 옷을 막 입으면 안 돼 이게. 다 해가지고 막 재단하고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막 거치고 해서 나중에 단지까지 딱 해가지고 여기 뭐야 저거까지 틸바까지 다 띄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내가 거기서 두 달이나 일했단 말이지. 그래서 잘 알죠. 제가 직업을 좀 다양한 직업을 또 가져봐가지고. 그죠? 근데 그때는 그때 힘들었는데 나중에 강의할 때도 그게 다 도움이 되더만 세상에 다 헛된 건 없어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 그죠? 별거 다 해봤죠. 그죠? 물수건 공장, 내가 또 물수건 공장도 다녀봤거든요. 물수건 배달하는 거. 아, 근데 못하겠대, 그거는. 그 일하는 데가 하필은 우리 학교 다 다녔던데 그 주변에 영업지 거기야. 아, 쪽팔려 못 가겠는 거요. 후배들 막 있고, 근데 거기 막 가서 물수건 이렇게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 걘 딱 이틀 했네, 이틀. 못 하겠다. 이틀 하려 못 하겠다.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 대학교 경비를 써봤는데, 대학교. 그죠? 대학교 경비. 대학교 경비실 있잖아요. 그걸 알아봐야 밤에 쓰는데, 아, 진짜. 내 그때 느낀 게 있네. 딸은 없애야 돼. 딸. 아, 막 진짜. 학교 안에 막, 아, 밤 12시 되면 이렇게 나가라. 하거든요. 막 아우 말도 못해. 뭐라고 할 거라고 하는데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러면 애들 있나 나가라고 문을 닫아내 12시에 아 참 별거 다 봅니다. 막 가방을 줬어 갖고 왔는데 주인 차들 열어봤더니 안에 별게 다 있어. 여자 가방인데 여자 백이야. 근데 그 대학생 이제 2학년이가 되는데 여자애가 근데 왜 그걸 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얘기 안 하겠어요. 섬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네, 그래서 아 다른 얘기 아니구나. 이게 심각하다 이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생계형 공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별도로 간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얘도 뭐요? 초과. 그럼 뭐요? 면접 초과. 종합이 볼 것도 없다. 종합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교재를 먼저 볼게요. 170페이지 4번 공장용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박스, 군, 지역 분리가 세고, 특별시, 광역, 시지역은 어디라고 있어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있으면 분리가세죠. 주상공은 어디로 가? 별도합산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면적 초과는 몽땅 뭘로 간다? 어디 있든 종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표만 잘 보시면 되고. 171페이지 5번에 주택 산업용 공급목적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들도 일부 생산성 있는 걸로 봐서 법으로 그냥 뭘 해주겠다. 분리가세 해주겠다라고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표 참고에 잔뜩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꼭 기억할 게 2번. 염전 나오죠, 염전.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염전. 염전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소금 생산한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분리가세 해주겠다는 거야. 0.2%. 그래서 거기 참고사항에 2번에 염전 기억하시고. 그죠? 잘 나오는 거 넘어가시고. 그 답을 건 없어요. 그거 보세요. 막 엄청 많죠? 그죠? 제일 많이 시험에 언급되는 게 그 염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왔던 게 뭐냐면, 거기 22번에 보면, 출제되는 것만 얘기할까요? 출제되는 거, 그죠? 부동산 투자 해석법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목적 사업의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2번. 근데 이건 나온 이유는 그거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잖아. 그 중기업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보다 이유는 없고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죠. 예, 그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27번. 여객 27번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그죠? 27번. 됐죠? 얘들은 다 기출로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보면 뭐 29번에 보면 한국방송공사 소유토지로서 중계시설 부속토지 이런 거 있죠? 한국방송공사가 뭔지 알죠? 띵띠띵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죠? KBS, KBS. KBS. 긴 줄 알았죠? MBC 문화방송이라니까. KBS, 공영방송은 KBS죠, KBS. 그죠? KBS, KBS, KBS 하는 거 있죠? 그거. 너무 옛날 얘기죠?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띵띠띵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 할 때, 최불암이가, 뚱짜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뚱짜를 들으면 죽어. 가만히 있다가, 딱 누워있다가, 뉴스를 탁 했는데, 갑자기 MBC 들으니까 말이야. 뉴스가 나. 띵띠띵띵띵 죽었잖아. 몰라요? 옛날에 그런 최불암 고전님 우리 때 많이 쓰는 최불암 시리즈 해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죠? 옛날에 그런 되게 많았어요. 그죠? 신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최불암이. 죽는 사람들이 머리에 점이 찍힌 사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최불암 돌아가신 거예요. 최불암 씨. 봤더니, 뉴스에 나왔어. 뭐, 최불암 머리에 김 붙이고 죽다. 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충격받고 죽은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허도 오래돼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없어요. 그죠?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다 봐봐. 38개나 되는데 뭐 외우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상한 거 하나 외워가지고 제가 아는 거 외워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지 마시고. 그럼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나도 몰라. 그럼 무대워. 나도 이거 무대워요. 어떻게 외워요? 그걸 금수로 외워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 다음 6번, 174페이지 6번, 사치성에서 골프장, 우글게 나왔죠? 고급오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뭘로 간다? 고율 분리과세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별도합산 나오죠? 1번은 이거는 뭐냐면, 얘는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그러니까,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 받아. 별도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여기 쭉, 양쪽 라인에 막 건물 쭉 있죠? 상가 건물. 그 부속토지는 다 받아?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시면,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죠. 그럼 뭐라고 나와? 별도 합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세금 내신 분들은 토지분 내신 분들은 그 영수증 보면 본인 토지가 분리별도 종합 3개 중에 무조건 하나 해당 되겠죠. 써 있어요 거기. 다 갖고 있으면 분리 얼마, 별도 얼마, 종합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본인 토지가 뭔지 모르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신 분이 있으면 본인 토지가 어떤 건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도는 뭐라고 하면 되는데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뭐다?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도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세 군데 나와요. 냄새 안에 목장용지, 공장용지, 그리고 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럼 전부 다 셋 다 면적 초과라고 나오면 뭐요? 자동으로 종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걔는 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어느 용도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속 토지 면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용도 지역에 따라. 근데 그 용도 지역 같은 쓸데없는 게 여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만 기억하면 돼.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다? 별도 합산인데 면적 제한이 있다. 기준 면적 이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176페이지 가면 또 2번에 3번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라고 돼 있죠? 저희는 뭐냐면요. 얘가 건물이 없어요. 자, 건물이 없으면 뭐예요? 나대지죠. 그럼 걔는 뭐라 해야 돼? 종합합산이거든요. 근데 건물이 없는데도 뭘로 본다는 거야? 별도 합산 해주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오른쪽 참고에 또 나와요. 몇 개 안 되죠? 뭐 한 17개, 18개 되는데, 그죠? 자, 이걸 또 외워야 되느냐? 무대우죠.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3번. 3번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 가면 코스 그려 있잖아요. 건물은 없죠. 근데 코스 그려놓고 활용하잖아. 영업용으로. 그러니까 너는 놀리지 않고 활용하니까
종합 안 하고 뭐 해주겠다? 별도 해주겠다. 물론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는 거니까. 그 3번에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11번에 보면 주차장 시설 때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 토지. 그러니까 이 토지를 뭘로 쓴다는 거야? 건물 부속 주차장 용지로 쓴다는 얘기죠? 이것도 놀리는 게 아니잖아. 얘도 뭐 해주겠다? 별도 합산. 건물 없는데도. 그 다음에 12번에 장사 등에 관하면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러니까 법인이 묘지, 법인 묘지인데 지목이 뭘로 돼 있대? 묘지로 돼 있으면 이것도 뭔가 놀리지 않고 활용하니까 뭐 해주겠다? 별도 합산해주겠다. 그리고 그 13번은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13번이. 최근에. 이런 거 막 되면 골 때리는 거죠. 그치? 그러면 가번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 나번도 원형이 보존된 임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시험에 났어요. 원형이 보존됐다는 우리가 스키장 같은 데 가면 그 산을 깎아가지고 스키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전체를 다 개발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말고 원래 형태 보존된 지역은 뭐 해주겠다. 별도 합산으로 가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16번에 도로교통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 그죠?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 차 한 번씩 다 끌려가 보셨죠? 안 끌려봤어? 저도? 그러니까 인생이 단조로운 거예요, 삶이 여러분은. 왜? 네. 재미가 없잖아, 인생이. 차도 안 끌려가 봐. 뭐 한 게 없어. 나처럼 뭐 경비도 안 써봐. 봉지제공도 안 다져. 택시도 운전도 안 해봐. 뭐 해본 게 뭐 있어, 도대체. 그죠? 그 다음 자동차 휠탁 공장으로 살았거든요, 휠탁 공장. 그죠? 휠탁 공장 다녀서 한 6개월 다녔죠.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다니까. 인생을 좀 파란만장하게 살아야지. 밋밋하잖아,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얼굴 부분, 생기가 밋밋해.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살아요, 다이나믹하게. 꼭 정관 아니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니까. 사차한테 끌려가가지고 갇혀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그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아, 새끼들. 지금도 한이 맺히는 게 막. 점심때 되는데 지네만 짜장면 시켜먹고 난 안 주는 거예요. 아, 막 진짜 얼마나 봤던가. 백박 죽겠는데 막 돈 내놓으라고. 돈은 먹여가면서 달라고 해야지. 그죠? 그 돈은 안 주고 지네만 먹어요. 아,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럼 열받는다니까. 그 자식. 지금 한참 전 얘기인데, 오래전 얘기인데. 그죠? 자, 그때 그럼 IMF만 했으면 내가 진짜. 지금 골프 치러 다닐 텐데, 지금. 골프 치러. 내가 사우나를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골프 치고 오셨나 봐요. 근데 사우나를. 빨개 벗고 서가지고, 탕! 쭉 가운데 서가지고, 수건을 딱 들더니, 빨개 벗고 탁, 뭐 하나 있어? 그랬더니, 슉! 그러고 있는 거야. 골프 치고 와서 연습하는 거야. 빨개 벗고 거기 서서. 수건 들고, 수건 들고, 막 계속 해, 막. 그래서, 아이씨, 근데 들어갔어. 저 사우나. 그 아저씨 또 들어왔어. 또 들어오더니, 갑자기 딱 쓰더니, 엉덩이를 막 실룩실룩 이렇게 서. 자리 잡아. 그랬더니, 수건 가지고, 퍼팅해서. 그럼 자리 잡는다, 엉덩이를 막 잡아, 이렇게. 야, 내 진짜 쓰러진 줄 알았어. 아, 나 뭐 골프로 키까지 치나. 아이고. 막 창피하지도 않아, 막. 나이샷 혼자 막 크게 하면서 막 혼자 빨개 막. 상상하지 마세요. 자, 179페이지. 싫어합니다, 싫어.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분리별도 됐죠? 그럼 나머지 다 뭐야? 종합이죠. 그럼 어차피 분리별도 아닌 건 다 종합이에요. 그런데, 이 종합 중에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 양이 만만치 않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딱 하나만 외우면 초과. 초과는 뭐다? 종합이다. 그리고 이 종합합산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다섯 개가. 나대지. 잡종지. 있어요. 그리고 면적 초과. 그리고 뭐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원래 나대지 잡종지가 대표적인 비삼용 토지이기 때문에 얘는 종합으로 갑니다. 그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그랬죠?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건물이 있긴 해요. 그죠? 자, 보세요. 이 건물의 시가 표준이기, 공시가격이 이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이게 뭔 얘기야? 땅값이 100원인데 얘는 2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 부속토지는 원래 뭐 한다 했죠? 건물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죠, 원래.
그죠? 근데 이게 건물의 가치가 너무 작다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건물이 작던 그건 얘는 명색이 뭐예요? 건물이라는 거죠, 건물.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멸치 집안과 문어 집안이 결혼하면 어느 집안에서 반대한다? 멸치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저는 뼈대 없는 가문과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멸치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문어는 뼈대가 없는 가문이고. 그런 뼈대 없는 가문을 결혼 못 한다는 거지.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색이 뭐예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물 부속 토지니까 뭘 해줘야 돼? 다 별도로 해주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 강차이 많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별도 안 하고 종합을 합니다. 해서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전체가 별도가 아니 종합이 아니라 그 부속 토지 중 건물 바닥 면적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다?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문은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그래서 100분의 2에 미달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건물 부속 토지인데 왜 종합을 할까요? 별도 하지 않고 무허가라 그랬습니다.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다? 건물 부속 토지인데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뭐한다? 종합을 한다. 해서 이 다섯 개는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초과 먼저 외우고 좀 탄력 받으면 요 다섯 개 외우고 그리고 탄력 받으면 별도 그리고 받으면 분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 요쯤 가다가 포기를 해.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또 요쯤마다 포기해. 그러면 아예 아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밑에부터 가는 거예요. 이 다섯 개. 그죠? 이 다섯 개. 이거라도 외우시면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거 누가 불렀어? 나훈아가 불렀어, 나훈아가. 그죠? 나훈아가 불러. 나훈아가. 나는 잡초다. 이렇게 한 거죠. 거죠. 그 나훈아 다이벌이 하나 있어. 누구? 남진 씨. 히트곡이 뭐예요?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이거죠. 나는 잡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 프로 부족해?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뭐가? 거죠? 근데 이 모질한 애들이 다섯 명이 모여있어? 종합. 그래서 이게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섯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나는 잡초다. 그래서 몇 프로?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뭐가? 그죠? 이 다섯 개. 이거라도 기억을 하시라는 거지. 한 것도 모르면 이거라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제가 볼 때 이 다섯 개는 기억을 해요. 왜? 시험에 보통 보면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특히 얘네들은 참 잘 나오거든요. 초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라도 기억을 하셔라.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거기 보면 뭐 다 종합이고 없는 거 기억해. 5번 보세요. 기타 종합합산이라고 돼 있죠. 기타. 거기 1번 뭐라고 돼 있어? 나대지. 그렇죠? 나대지. 그 다음에 2번 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고 3번 보세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그러면요. 이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뭘로 갈까요? 별도 합산이지. 예. 그만큼 부속토지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건물 부속토지는 별도니까. 그죠? 나머지가 종합이 된다. 그런 얘기죠. 4번 무허가 입법 건축물 부속토지. 법을 위반한 거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5번은 그런 거죠. 건축물 멸실을 내고 멸실을 했다는 몇 개월 지났어? 6개월 지났대요. 건축물 있는데 6개월이 안 지났으면 건물 부속 토지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건물이 지금 없어. 근데 나대지잖아요. 몇 개월 지났어? 6개월 지나면 걔는 나대지로 본다. 그럼 뭐요? 종합으로 간다 그런 얘기고. 잡종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잡초다. 그렇죠? 이거라서 기억해라. 얘는 종합. 그리고 탄력 받으면 별도 그리고 분리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기출된 지문들 이렇게 몇 개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문제를 되게 쉽게 풉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면 답답하지만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토지 등식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80페이지 이제 4번에 납세의 무자 있죠? 그러겠습니다. 납세의 무자. 납세의 무자를.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재산세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납세의 무자. 재산세는 누가 내느냐? 그죠? 얘는 뭐다?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기준이에요? 항상 이날 기준이에요. 얘는 과세 기준일. 그죠? 6월 1일 현재 실체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재산세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야? 아직 결정 안 됐다.
그죠? 왜? 6월 1일 기준이니까 6월 1일 전에 팔아버리면 여러분은 세금을 안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원칙이 실제 소유자. 그죠? 자, 이런 뜻이라 했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그니까, 이번 달, 4월 달까지 하는 이론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5, 6월 달 강의 가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그때는 이제 막 스피드하게 앞에 거 뒤에 거 막 비교하면서 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복할 거니까. 그니까 어느 정도 이론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실제 소유자. 자, 그럼 얘가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말을 했죠. 얘가 5월 달에 만약에 뭐 했다? 가불이 매매했다. 이런 거라 했죠? 매매했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둘이 매매하면 계약서를 썼겠죠? 그죠? 근데 유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을이 있죠, 을이. 자, 일단 얘는 얘가 지금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이제 얘가 일정 내는 건데, 문제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잖아요. 그럼 을이 언제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6월 1일 기준이니까 이날이냐, 이날이냐, 이날에 따라서 납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시점이 중요한데, 일단 얘는 재산세 내기 전에 세금을 먼저 뭘 내야 되나요? 취득세를 먼저 내야죠. 자, 그럼 취득세는 개인 간 거래했네요. 그럼 취득시기가 언제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언제야? 5월 31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럼 얘는 이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했겠죠. 자, 그럼 재산세는 얘가 언제 이 재산의 실제 소유가 된 걸로 보느냐? 이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이제 만약에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럼 판단 기준을 뭘로 한다는 거야?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그날이 여러분이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봐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을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 거야? 5월 31일에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거다. 그죠?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우리 왜? 6월 1일 이제 실제 얘가 그날 전날 이미 됐잖아요. 얘가 납세부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6월 1일에 등기까지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6월 1일에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죠. 왜? 잔금날짜 이날이니까. 아직도 명의가 누가 앞에 돼 있어? 갑. 그 얘를 뭐라 한다 했어요? 공고상 소유자. 자, 그럼 이건 이런 얘기죠. 실제 소유자라는 뜻은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는 등기부상 명의도 본인이고 실제 소유자 본인이고 둘이 일치하죠. 그러면 일치하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법으로 실제 소유자라고 됐다는 얘기는 누구랑 누가?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에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개념이라는 거야. 매매가 됐는데 뭐가 안 됐어?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보상 소유자와 누가, 실제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게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얘가 내는 거죠, 세금을. 자, 근데 이제 세금이 나온다. 원주시에서 세금 부과하죠. 누구한테 나온다? 갑한테 나온다, 갑한테. 법적으로 을인데 왜 갑한테 나온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매매 사실을.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원주시에서 내가 둘이 매매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세금 과세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갑 앞으로 돼 있으니까 원주시는 갑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겠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억울한 거다? 갑이 억울하죠. 왜? 얘가 내야 되잖아, 원래는. 얘한테 나온 거죠. 자, 그럼 얘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왜 원주시에서 이렇게 세금을 갑한테 부과했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전문가서 전문용으로 일른다고 가서 일러. 그죠? 얘가 기라고, 을이 기라고 일러야죠. 누가 가서 일러? 그치, 아쉬운 놈이 일르는 거야, 아쉬운 놈이. 여기 아쉬운 사람이 누구요? 갑이죠. 을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얘는 어차피 지가 내야 돼.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는 안 내도 되니까 얘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까지 숨을 안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받는다고 술 마시다가 훅 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아무 때나 가서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재산세 기간 어떻게 기억을 하시죠?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뭘 보내고 신청하는 것들은 전부 다 10일 안에 하고, 거꾸로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자, 그러면 이 신고는 우리가 하는 거죠. 며칠 안에 신고하셔야 된다? 10일. 90일. 그럼 우리요, 10일 이내 신고를 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일. 언제로부터 10일? 이 날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됩니다.
이제 이거 시험 내면 엄청 많이 틀린댔잖아요. 뭐,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납기 개시일로부터 10일, 그러면 앞에는 신경도 안 쓰고 10일만 딱 해가지고 맞았네, 그러면 안 된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며칠 안에 신고하라고요? 그리요, 10일 그러면 안 되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된다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 습관을. 나중에 그럼 10일, 10일 그러면 10일만 읽는다니까요. 어떤 그런 거 있어. 맨날 평생 옆집 살았는데 맨날 말수가 말수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말수가 말수가. 그 나중에 누가 제가 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죠? 한 10년을 계속 지나기 전에 말수가 말수가 서로 불렀어. 근데 성은 몰라. 왜? 말수기만 불러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럼 여러분들 맨날 10일, 10일 그럼 얘만 보인다니까. 그럼 문제 틀리죠? 이걸 바꿔내거든 실제로 사유 발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재산세는 모르면 무조건 과세 기준이래요. 볼 것도 없어요. 자, 10일 안 신고하면 얘가 내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자, 근데 이날 이렇게 될 수 있죠. 6월 1일이 계약서 작은 날짜예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계약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6월 1일이 작은 날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법적인 납세의무자는 갑을 중에 누굴까요? 을이죠. 뭐 볼 거 없어요. 일단은 이것 먼저 따지는 거죠. 6월 1일에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작은 날짜는 이날 사실상 소유자 된 거잖아요. 뭐 있잖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그 결론은 6월 1일까지는 매도 매수 중에 누가? 매수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양수인 그러죠. 얘를 양도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오죠.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가 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인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결론 매수가 6월 1일까지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결론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만약 개인끼리 아파트 사고 판다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잔금 날짜는 언제로 가야 돼?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1일까지 해버리면 본인이 세금을 내야 돼, 재산세. 그죠? 매도는? 죽으나 사나? 6월 1일까지로 가야죠. 왜? 1일까지 매수가 내니까 매도는 6월 1일까지만 하면 잔을 안 내는 거잖아. 그죠? 이게 이제 이 날짜에 따라 이제 재산세 납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매도는 조심할 게, 만약에 극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6월 1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넉넉히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재산상 100만 원 나오는데 저거 잘 써가지고 100만 원 벌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 벌어둔 게 써야지 50만 원 막 부어라 마셔라 가지고 한 열흘 동안 썼어. 그리고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돼? 지한테 나와. 얘는 뭐 해야 돼? 자기가 썼다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되죠? 뭘 해줘야 돼? 신고를 해줘야 돼. 신고를 10일 안에. 얘하고 다르죠. 을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런 거죠. 자, 해서 우리 교재는 180페이지. 4번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 현재 소유자이다. 그죠? 납세 의무자 원칙 사실상 소유자.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사실상 소유자. 그리고 창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과세, 그러니까 첫 번째 줄죠.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유상승계 취득인 때는 언제? 잔금 지급 여부에 따라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 양수인을 당연히 또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죠? 참고 표시입니다. 표시 오른쪽 공유재산 나오죠? 아까 우리 공동소유재산은 누가 낸다? 지분에 따라 냅니다. 지분권자가. 근데 보통 우리가 지분 할 때 그 지분 등기 안 하죠? 그죠? 뭐,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명의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그건 아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늘이고 니는 땅인데 내가 40, 내가 51%, 니가 49%. 이렇게는 안 하죠. 해주고 봐가지고 욕먹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뭐라 그래? 표시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리지. 표시가 없죠. 그럼 뭘로 봐? 준등한 거로. 준등한 거. 그죠? 똑같은 거. 그죠? 요즘 요 남편 하늘로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몇 그제 TV 보니까 어떤 그 꾼인 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돈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차를 고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판금 같은 거 하는데 일반인들이 피지를 못하는 거래요. 그 사람 귀신같이 피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쪽 가면 이걸 잘라야 된다 그러는데 걔는 그냥 그걸 다 펴요. 혼자. 근데 막 기계도 있고 다 대단하더라고. 근데 부인이 옆에서 대주로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하늘 같은 남편이 그러니까 물어봐요. 남편이 진짜 당연하지. 남편이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래. 자기는 남편이 되게 잘하는 게 맞는 거래.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세상에 저런 여자 다 있다. 요 세상이 없는 거죠. 조선시대 여자지, 조선시대 여자. 그죠? 그때 마지막 여자 말이 뭐래요? 근데 땅값이 비싸대. 땅값이 비싸대. 땅값이 비싸대.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결국 땅값이 땅 남편 하는 게 자기 땅이라는데 땅이 비싸다는 땅값이 비싸다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참 대단하죠. 지분권자, 그렇죠? 지분권자.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그렇죠? 균등 이렇게 돼 있죠. 균등. 그러니까 없으면 똑같은 거로 본다는 얘기죠.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아까 우리 주택 할 때 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나왔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금 한꺼번에 계산해서 안분해서 낸다 그랬죠. 뭘로 안분한다? 시가표준, 시가표준. 그죠. 그 3번이 그 얘기죠.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공부상 소유자 나오죠. 예외에 이제. 그게 지금 이거 설명한 거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이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뭘 안 했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신고하면 얘가 내고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10일 안에 신고를 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뒤에 넘어가면 이제 보이세요. 상속재산에 뭐라고 돼 있어? 주된 상속자. 이렇게 돼 있죠? 주된 상속자. 이건 조심할게. 상속이 됐는데 그랬다고요?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그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라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 신고 안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했대. 누가 내? 등기하는 거 내는 거죠. 등기는 안 했는데 실제 소유자 신고를 했대.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렇죠? 저는 가지 마세요. 막 그 뒤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지분이 똑같으면 연장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만세는 누가 낸다 했어? 대한이가 낸다. 대한이인데. 걔가 장남이잖아. 세상 중인데. 그죠? 연장자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건성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상속은 등기하면 얘가 내고 안 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얘가 내고 둘 다 안 했을 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그 2번 보세요. 변호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종중재산의 공보상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종중선산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종손. 그죠?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종중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얘가 뭘 해버리면 10일 안에 신고를 해버리면 누가 낸다? 종중이 내겠죠. 그러니까 종종 소유물 신고하면 종중인데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누가 내? 공부상 소유자죠. 이 질문이 뭐라고 하면 사실 종중 소유물 신고했다 그러면 종중 그래야지 공부상 소유자 그러시면 안 되죠. 이번에 모의고사 볼 때 이거 냈었거든요. 제가 납세 의무자를. 근데 아이고 막 뭐 막 난리 났습니다. 뭐. 점수는 뭐 그 초토화죠, 초토화. 그죠? 제가 말했죠. 혹시 모의고사 봤을 때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민법 33개 이렇게 말했죠. 자기는 10개 이렇게 돼요. 그럼 뭔 얘기야? 이 사람이 더 맞은 거야. 얘는 틀린 개 쓰는 거야. 틀린 개 쓰. 33개를 틀린 거지. 7개 맞은 거고 난 8개 맞은 거야. 내가 더 잘한 거야. 근데 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막 30몇 개씩 쓰면 거기 다 틀린 개 쓰는 거야. 틀린 개 쓰. 창피하니까. 그죠? 근데 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 훨씬 많이 하나 더 맞았잖아. 그렇죠? 틀린 게 쓰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선 받는데 서른 몇 개씩 써놓으면 다 틀린 게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하게.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그죠? 자, 3번 그렇고 4번. 매수계약자 나오죠? 자, 이게 뭐예요? 국가 등 이거죠?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가 국가 등 소유라는 거죠? 국가 등 소유인데 이게 어떻게 했다? 갑이. 국가랑 뭐 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니는 뭐다? 이거를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매수 계약자, 그럽니다. 원칙적으로 얘가 세금을 내면 안 되죠. 왜? 직구 아니잖아요. 계약만 있는 거지. 근데 웬 세금을 내라고 그러냐? 얘가 무슨 계약을 했다? 연부 계약을 했다. 연부 계약. 그 뭐요? 1년에 돈을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학원 건물이 10억인데 내가 이걸 1년에 2억씩 5년간 나눠주겠다. 그렇게 하고 얘가 이 건물을 사용해. 어떻게? 공짜로. 이런 얘기를 했죠. 공짜로.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국가 건데 내가 5년간 계약을 하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다? 소유권은 네 거지만 네가 네 거, 국가 건데 네가 네 거 아닌데 자기 것처럼 공짜로 쓰니까 양심 있으면 세금은 네가 내라 그런 얘기죠. 이건 조심할 게 뭐다?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런 법인입니다. 국가와 연부 그래 매매 계약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유상이면 안 됩니다.
유상이면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 사법 매수 계약자,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세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누구다? 매수 계약자다. 제가 나중에 선문제면 이거 나중에 어떤 건석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요? 이게 나오니까 아는 거 나왔어. 그런 게 뭐래요? 국가,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이렇게 읽어. 거기까지만 읽고 가. 뭐라 그래? 가. 이렇게 됐어.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어디에요? 국가,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여기까지 읽고 얘가 가. 그러니까 그만 가. 맞았다는겨? 이 가가 그만 가란 얘기나 다음 줄로 가란 얘기요. 그또 이게 있나니까 국가, 연부, 무상, 매수자. 맞았네. 이런다니까. 여긴 뭐래요? 업되잖아. 그 틀린 거죠. 한국말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파해놓고 가 아니고 그럼 아닌 거잖아요. 잘 봐야 돼요. 그 건성으로 보면 안 돼요. 4번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매수, 계약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에 보면 밑에 참고 박스. 국가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자를 뭘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본다.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그 토지 사용권을 제가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공짜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국가가 조성한 걸 네가 공짜로 쓰니까 세금을 누가 내라? 날더러 내라는 얘기죠. 그럼 나를 뭘로 본다고요? 매수 계약자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네가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기 있잖아요. 일반 법인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때 매수인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는 그때는 누가? 매수 계약자가 아니라 매도한 법인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 등만 된다. 그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탁자들은 누구라 했어요? 수탁자가 세금을 내는 수탁자. 그죠? 신탁자는 누가 낸다? 수탁자. 그러니까 얘가 위탁자고, 그죠? 얘가 뭐라고 그랬죠? 위탁자고, 얘가 뭐라고 그래? 수탁자죠. 그러면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위탁자, 그죠? 근데 명의가 얘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러면 법적인 납세는 얘입니다. 원래는 얘였죠? 근데 몇 년 전에 개정돼가지고 수탁자.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겠어요? 얘가 내야지, 내기는. 얘는 법적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재산이 신탁이 돼 있대요. 본인 재산이. 그러니까 어디 이제 뭐 분양 받는 건데 어디 신탁회사에 돼 있는 거를 아직 취득을 안 했고. 근데 실제 소유는 본인인데 신탁이 돼 있는 거죠. 재산세가 본인한테 나왔대. 그러면 본인은 위탁자잖아요. 근데 법적인 납세는 누구예요? 수탁자잖아. 근데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쉬는 시간에 오신 거야. 자기는 신탁을 해놨는데 자기가 위탁자인데 자기한테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사람이 내야 되잖아. 명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얘한테 나왔겠어? 얘가 진짜 주인 아니잖아요. 얘가 뭐 한 거요? 신고한 거요. 실제 소유자가 갑이라고 신고한 거죠. 왜? 그 신탁회사가 자기한테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 냈다가 네가 내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10일 안에 신고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 나온 거죠. 그럼 신고 안 하면 얘한테 나온 거예요. 얘한테. 그쵸? 그 얘기지. 근데 내가 설명, 아,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죠? 본인은 이상한 거죠. 왜, 이게 법 때문에 얘한테 왜 나한테 나왔냐, 얘기지. 신고를 한 거지. 안 하면 수탁자. 그죠? 지적으로 수탁자다. 사업 시행자는 그러 했죠? 우리 공법에 나오는 채비지. 그죠? 환지 방식일 때 채비지가 뭐라고 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누구 거요? 사업 시행자 거. 세금 누가 내요? 사업 시행자.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우리도 7번 사용자, 마지막 사용자.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대. 그러니까 얘가 막 분쟁이 생겨서 뭐 재판 중이고 이런 거죠. 근데 아직 판결이 안 난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재판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럼 걔들이 알았어. 기다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든지 말든 누군가 내라는 거지. 누가 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용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이제 문제가요. 시험에 나오잖아요. 되게 쉬워요. 사실은. 왜? 이거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비비 꼬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예를 들면 뭐 소유권이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고.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럼 나는 뭐예요? 사용자잖아요. 그럼 이게 틀렸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문장 자체에 막 심오한 뜻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있는 단순 문식하게 가면 돼. 내가 외운 대로 대입만 해가지고 아니면 골라오면 되는 거예요. 뭐 상속 나왔는데 뭐 이런 경우는 뭐 무조건 다 뭐 법정 상속이니 연대하여 납세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떤 경우 심지어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자 1인이 납세의무자다. 지가 왜 지정을 해? 세금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는 거죠.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처음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산세 공부했는데 납세 의무자를 모른다.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표에도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자 보셨다가 과표 나오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